김욱준 검찰제도 개선 기획단장 이 자리에 계세요? 마이크 좀. 마이크 있어요? 예. 뭐 점심시간 때 산포도 같이 했는데 그건 그거고 물어볼 건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 특별감찰관 갑자기 9월 29일 날 인사혁신처에서 니네들 나가라 하고 공문이 왔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에서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특감 인사직원, 실무직원이 구두로 인사혁신처에 묻고 인사혁신처는 구두로 법무부 검찰제도 개선 기획단에 묻고 또 기획단에서는 나가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에 근거해서 특별감찰관실에다가 회시를 해줬다. 구두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9월 29일 날 국감은 9월 30일 날 있었고 결국 특별감찰관실 국감 못했어요. 근데 우리 저 검찰국장은 한겨레 보도와는 달리 뭐 자기들은 관여 안 했고 그렇게 답변한 적 없고 오보고 실무자가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장도 몰랐는가요? 실무자 간의 의견 교환이 있은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쪽 예 의견을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 단장님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라고 했다고? 의견을 저희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미리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 오고 난 다음에 잠깐만요 좀 생각해보고요 라고 한 거예요. 그대로 뭐 직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은 저쪽에다가 통보를 해준 다음에 들었나 이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통보 절차는 없었고 실무자 간에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뭐 그냥 누구 사표 수리하는 게 맞냐 아니냐 나가는 게 맞냐 아니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안이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내고 그러면 나머지 특감 보호나 이런 사람들은 나가냐 마냐 어떡하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 사표 수리 안 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다가 갑자기 이석수 감찰관이 국감에 나갈 의사를 표하니까 사표 수리가 됐고 그러면 이거 국감 방해하는 거다 쭉쭉쭉쭉 계속 이슈가 이어져 오던 사안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국감 전날 공문으로 왔고 이게 뭐냐? 자, 이 정도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거 아닙니까? 이슈 자체가 더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답변해. 예,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실무자가 자기 개인이건 이건 어쨌건 공식적이건 뭐건 단장, 국장, 장 차관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자기 의견을 갖다 그냥 뭐 이건 공식적인 아니지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실무직원은 아예 감사합니다. 그걸 또 근거 억조로 여기가지고 또 특별감찰관실에 그 말단 행정직원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그걸 국감 전날에 공문을 또 보내고 뭐 이렇게 이 특별감찰관실이라는 게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이게? 특별법으로 설치가 된 기관이에요.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거 그 실천한 거예요. 그거를 단장은 모르는 사이에 실무자가 그냥 전화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제가 그걸 보고를 받아서 이건 중요한 사안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유권 해석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쪽에서 그 유권 해석을 다시 받아가지고 뭐 근거를 남기든가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온 거는 9월 29일자 공문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참석 못하겠다고 하는 불출석 사유 통지서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그 특별감찰관법이 법무부 소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고 빼는 듯이 일을 하고 유권 해석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이 그러니까 있어야지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게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런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실무자가 그냥 자기 개인 의견 낸 걸로 이게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듣고는 과연 지금 법무부에 근무 기간이 이거밖에 안 되냐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아니, 지금 있는 기관들이 인사가 직업 공무원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뭐 대통령께서 문체부 국과장 직업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대요. 갑자기 산하기관에 아니 본부에서 산하기관으로 날아가고 나중에 아니 이 사람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까? 직업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국기문란 사태다. 그러면 뭐 참 이 나라입니까 지금 이게? 장관님 어떻게 장관님 이거 그러면 이런 저 경과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겠네요?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실무자 간에 그런 저 전화로 문의가 있어서 실무자가 그런 대답을 해준 바가 있노라는 그 대답도 받았습니다.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임기 만료하고 지금 사고로 나온 거하고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그거 탓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법무부에서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나갈 수 있냐고. 그게 지금 정식적으로 뭔 유권 해석을 의뢰한다 할지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실무자 간에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실무자들 간의 단순한 구두상의 의견 교환에 불과한 것을 마치 법무부 유권 해석이 있는 것인 양 이에 터잡아 자기들은 그렇게 결심을 해놓으라고 언론에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다는 그런 보도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있는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국가기관 하나가 완전히 형용화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국감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에. 근데 왜 아무도 책임을 지나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